하나씩 좀 볼 건데, 그러면 보여지는 시스트를 분류를 할 때 사용되는 도구와 같은 것, 뭐 쓰냐? 클래시피케이션. 어떠한 유형으로 트리를 만들었을까요? 보스냐 클래시피케이션은 카테고리 1부터 4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. 1, 2는 우리 거의 95% 이상 B9으로 간주하고요. 2F도 B9에 속합니다만은 악성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팔로업 과정을 숏텀으로 보는 경우를 얘기해요. 3, 4는 50% 이상을 말리그런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1차 진료 기간에서는 3부터는 거의 다 뭐 할까요? 예, 보내셔야 돼요. 자, 보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거의 절제를 시도합니다. 자, 우리 하나씩 볼 건데 스키마에서 간단히 본다면 카테고리 1은 예, True Cyst, Simple Cyst를 얘기해요. Well-defined anechoic, 또 Posterior Enhancement를 갖죠. 카테고리 2는 뭘까요? 카테고리 2는 우리 hairline septum이라고 그래요.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스크린스가 얇은 씬한 septum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존재하는 시스트를 얘기합니다. 자, 여기부터는 complicated 시스트겠죠.